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실 방송하고 첫 종게임인 것 같아요. 거의 드래곤 에어 침묵의 신이라는 게임을 한번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 RPG 게임이고 4개의 종족과 4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여기 보시는 이 주사위가 플레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테스트 서버 해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뭔가 몰입감이 있어서 스토리도 괜찮고, 오픈월드여가지고 한 10분의 1밖에 못 해봤어. 자, 종족을 골라야 되는데, 인간, 드워프, 리저드, 포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살짝 이런 엘프 이런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뭔가 마법 쓸 것 같은 애들. 저 약간 얘는 약간 근접딜 전사일 것 같고, 얘는 약간 탱커 느낌이고, 이거 뭔가 법사 느낌? 아, 엘프가 법사려나? 약간 요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엘프니까 흰색 옷 그대로 가고, 아, 망토 마음에 든다. 엘프 같다. 이렇게 가봅시다. 여행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DS. 보면은 제가 그때 요만큼 둘러봤는데 맵이 이 끝이 아니고 막 미친듯이 넓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전체 다 보려면은 엄청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퀘스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딱 깨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야, 플레이 형식이 총 이렇게 필드에 5마리를 이렇게 배치하더라고요. 막 탱커 배치하고 딜러 배치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배치해볼게요. 도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동사냥을 하는데 스킬을 이렇게 적당히 써줘야 돼. 이 스킬이 요 노란색 범위 안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거든요. 이렇게 때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때려야죠. 이 심장을 깨야 뭔가 끝날 것 같아. 자, 요 앞에 있는 잡몹이랑 심장까지 이렇게 한번 때려봅시다. 그렇지. 스토리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 진행 방향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멈춰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따라갈지 얘를 따라갈지, 소설어가 있는 곳으로 향할지 낯선 영혼을 따라갈지. 이 아저씨 따라가 봅시다. 자, 이 아저씨 따라가 볼게요. 아로이어 더 장치로 1200년 동안 주인님께 999개의 재물을 바쳤다. 한 번째 재물은 일어나 보세요. 자, 노티라라는 사람이 저를 깨웠거든요. 재물로 바쳤는데 아직 살아 있어. 그 놀랬어. 죽지 않은 것을 축하해요. 이렇게 이제 동료를 하나하나씩 모으는 거거든요. 뭐 계약의 샘, 재물을 바치고 샘의 의지와 계약을 맺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다 하고 가보자. 1000원 필요하대. 오케이, 가챠인가? 1000원. 어? 1000원 주면 우리 말했던 주사위 한번 돌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가보자. 오케이. 4. 오, 4. 제일 좋은 거 아이가? 신의 선물. 어? 신이 고기 한 덩어리 줬네. 훈제 햄. 좋아 좋아. 용수석. 절 따라와요. 캠프 기능이 생겼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냄비를 설치해가지고 물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쪼어가고. 돈인가? 미량 경험치 포션. 자, 이걸로 레벨업 할 수 있답니다. 경험치 포션을 두 개 쓰겠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5000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 서버여서 이거는 치트키여서 이건 안 쓸게요. 정석대로 가봅시다. 재밌게 즐겨야 되니까. 8레벨 됐습니다. 자, 또 뭐 이거 다 주워야지. 어? 장검. 아이템 주웠으니까 또 이렇게 껴줍시다. 장비. 아, 저 드래곤이야 설마? 가는 길에 보물 좀 파봅시다. 오, 아 그렇지, 보물 이렇게 주네. 누군가의 유골. 어이 보물이 아니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묘지 파가지고 유골을, 아 묘지를 파서 보물이 나올 줄 알았더니 유골이 나오면 좀 약간 미안한데. 눈앞에 블랙 드래곤은 주변에 아무것도 감지 못하는. 절도? 아, 자 싸우는 게 아니고. 아 그래, 뭔가 너무 세 보이더라. 훔쳐가는 건갑다. 절도. 비늘을 훔쳐오라네요. 예. 아, 주사위 팔 넘어가야 훔쳐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훔쳤고, 이거 뭐 5000원, 이거 뭐 드래곤 뭐 간식 사 먹으려고 꽁쳐놓은 돈인 것 같은데 이것도 훔쳐갑시다. 5000원은 내 하자.
18. 아, 이제 단조대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단조대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요리 만들고 단조대 가면은 물건 만들 수 있는 건가? 어, 그러네. 초급 단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철광석 여기다 쓰는 거네. 두 개 만들어 보자. 오. 있거든요. 중요한 사람을 이 영혼 소환 장치에서 꺼내서 목소리를 듣고 싶나 봐. 자, 이 영혼 소환 재단 제가 알기로 이제 뽑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혼을 소환한다는 전설. 자, 요게 또 이제 재밌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레전더리 막 주사위 이런 거 이제 뽑아가지고 가차를 이제 또 RPG 게임의 메인 시스템 가차를 이제 또 할 수 있는데 이게 호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하루에 네 번씩 뭔가 가차를 이제 도와주나 봅니다. 번개 서포트 사학 세 개의 태그를 선택하면은 그 안에 뭔가 나오나 보다. 방어, 방어 쪽으로 가보자. 오세요. 어? 아, 주사위. 아, 일반. 아, 오스틴. 아, 서포터가 나왔네. 요건 이제 무료 가차고. 아, 유료 가차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 좀 이따가 하고. 이건가? 어, 그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자, 보면은 일망의 소환, 태양계 순환 소환, 성의의 소환 있는데, 성의의 소환이 약간 그냥 레어 소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가보자. 아, 일반. 아, 아, 야, 레전더리 뽑을 때까지 한번 돌려봅시다. 저희 돈이 꽤 많기 때문에 레전더리 뽑을 때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냉기 산성 계열, 화염 독성 계열 속성의 조합에 따라서 추천 조합이 있대요. 나는 뭔가 번개 광희 계열로 가보고 싶어. 그러면 나스젠카, 제피, 타리볼, 이실리아, 후버그 뭐 이런 거 뽑아야 되는데 가볼게요. 아, 이러면 에픽만 나와. 내가 알기로. 자, 오늘 레전더리 하나 뽑을 때까지 갑시다. 황금색. 오! 떴다! 아, 플로라. 아, 이거 화염 속성이다. 오케이, 화염 속성 쪽으로 한 마리만 더, 몇 마리만 더 찾아보자. 우리 이거 돈 많다, 이거. 레전더리로 다 채워가보자. 그러면 불속성, 화염 속성으로 가보자. 아, 화염 독성. 화염 독성 레전더리 한 마리 더 뽑고 갑니다. 탁탁탁탁. 아깝이. 아, 근데 80개 채우면 저희가 또 확정 레전더리 뽑는 게 있기 때문에 80개까지만 채워볼까요? 보면은 여기 80개의 확정 레전더리가 있거든요. 슥슥슥슥슥. 오, 그렇지! 왔다잉! 자, 가자. 불속성, 그러니까 화염 속성이랑 독성이 걸려야 되거든요. 독, 오! 이 독속성 아닌 것 같은데. 아, 뭐 어쨌든 레전더리 좋아요. 뭐 쓰면 돼? 아, 나도 속성 조합 한번 해보자. 아니, 뭐고 이거. 이게 독속성인데 이게 산성인가? 나 근데 원래 좀 이런 RPG 게임 제대로 시작하면 전 약간 지갑 전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나의 돈을 투자하겠다. 어, 언제, 어? 매일 출석 보상 모아서 언제 레전더리 뽑나? 난 지갑 전사야. 아, 근데 오늘 가차가 좀 약간 운이 없다. 그렇지! 화염, 독성! 아, 뭐고! 와, 이래 골고루 나오노, 이거. 번개가, 광희가. 아, 클릭하여 소환? 자, 독성 하나 주자. 독성! 자, 투치! 오고크, 로사이르, 허! 헐도크, 불이다 불, 나쁘지 않아. 서포터네요. 아, 뭔가 생긴 거는 원거리 딜러처럼 생겨서 서포터네. 아, 잠시 안 되겠다. 이거 하나 더 뽑으면 레전더리 다섯 개 채우거든요. 레전더리 다섯 개 채우고 갈게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들어와. 아, 독수. 어, 아니네, 이거 레어네. 아, 빙결. 어, 뭐 나쁘지 않아. 멋있다. 활 쏘는 사람인갑다, 그죠? 야, 이제 막, 나 지갑전사인데, 막, 다 들어와봐. 다 싸워줄게, 내가. 어, 너 잘 걸렸다. 너 한 대 맞자. 너는 큰일 났다, 이제. 야, 너네 다 내려가. 자, 우리 레전더리 출격 간다, 에.
달려요. 자, 뭐가 탱커처럼 생긴 애들 앞에, 서포터처럼 생긴 애들 뒤에 이렇게 가봅시다. 얼마 센지 한번 보자고. 자, 스킬 써볼게. 우와! 스킬 범위 보소. 역시 레전더리 포위 돌파. 오, 이건 버프인가봐요. 범위 버프. 얘는 뭐야? 초강력 말발굽. 범위 내 적군에게 데미지 입히고. 이것도 디버프 시전. 아, 이거는 하나 세게 때리는 거. 와, 이제 또 좋은 캐릭터라고 앞에 이제 스킬 앞에 저런 것도 붙여주고. 얘는 뭘까? 얘는 모든 아군에게 치유. 아니 자자, 우리 서포터만 4명 뽑았네. 이거 뭐고? 아니 자자, 서포터만, 아니 전부 서포터만 뽑았네. 아 미치겠네. 아, 얘가 그나마 좀 딜러다. 아직 우리 서포터가 너무 많다.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여기 또 문 지킴이 한 명 있는데 포위 당한 상태. 하지만 우리 레전더리 팀 두렵지 않다. 서포터만 3명 바로 가자. 아, 근데 요거를 키 멤버가 좋다 그랬거든? 3인 원소 친화발동,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불속성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독성을 하나 넣으면은 범위 이게 나온단 말이야. 독성을 하나 넣어보자. 적당한 거를 에픽 중에 찾아가지고 독성을 요거랑 바꿔볼게요. 이러면은 3인 원소 친화 효과가 발동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불을 두 개 더 넣어. 불을 두 개 더 넣으면, 아, 이러면 5인이 딱 켜지는데, 지금 영혼 핵 원소 친화에서 해제 버프 효과 레벨업 가능 뭐 이라는데, 요렇게도 한번 싸워봅시다. 또 나중 되면 각자 상성이 있겠죠. 시너지 켜졌거든요. 자 우리 범위 버프 또 왔고. 어, 아니다, 쏘의 방패 제어 효과 시전. 어, 도발하네. 얘는 뭐야? 아, 적군에게 목표 데미지 생성. 어, 암살자고. 이거는, 아, 치유. 어, 조합도 괜찮은데? 우리 요걸로 끝까지 밀어볼까? 서포터도 있고, 뭐가 범위딜도 있고, 탱커도 있고. 나쁘다네요. 어, 얘가 혼돈의 후회래. 벌써 잡는 거야? 자, 혼돈의 후회랑 맞다이. 바로 가보자. 자, 일단 탱커 도발 치고, 커맨드 도발 커맨드. 자, 버프 힐까지. 아, 허약 상태에 돌입해서 받는 데미지가 이 동안 계속 증가하나 보다. 혼돈의 후회 잡았습니다. 뭐지? 어, 막 손이 나와. 얘 막 잡아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 들어갔다 나와서 더 세져서 나온 거야 설마? 오, 개 크다. 오, 잠시만, 이제 좀 싸울 맛 좀 나는데? 어, 진짜 보스 같은데 이제? 아이, 잡을 수 있나 이거? 오, 잠시만, 너무 세다 이거. 오,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이거. 도발 커맨드 일단. 어이, 도발도 안 먹히고. 오, 잠시만, 데미지에 힐 주고. 데미지에 버프 주고. 어, 잠시만, 다 죽겠. 어이구 어이구, 다 죽겠다. 으아, 거의 다 왔다. 아이고 힘. 아이고, 한 명 죽었고. 이거, 야, 진짜 아찔아찔하게 잘 만들었네 이거. 오, 막타 남기고 끝나겠는데. 아, 잠시만, 뭐 해봐요. 아, 미안해. 와, 좀, 아니, 레전더리 안 뽑았으면 이거 몇 번 도전했어야겠다. 아, 저희 오늘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요. 중반부 왔으니까 이벤트 한번 할게요. 구글 기프트 카드 총 5장, 치킨 기프트 카드는 2장 이벤트가 있거든요. 어떤 이벤트냐면,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주사위가 있는데, 저희 이제 드래곤 에어가 주사위 게임이잖아요. 주사위가 엄청 중요한 게임인데, 저희도 이제 이벤트로 10 이상이 이 노란색 점에 찍히면 성공이시거든요. 기회 딱 두 번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벌칙이 있어요. 10 이하로 뽑게 되면은 큰 소리로 드래곤 에어 외치기. 제가 벌칙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자, 키겠습니다. 스톱하시면 제가 멈출게요. 스톱하시면 됩니다, 낡은 건물님. 어! 16! 어!
케이크 구글 기프트 카드 10,000원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자 이제 침식된 영혼을 되찾기 위해 불식자들의 땅 또 갑니다. 물질 플레인으로. 병사. 강력한 힘과 강인한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 추리도 잘합니다. 배우. 엘프는 또 약간 배우가 잘 어울리는데. 도둑이 좋아요? 절도 자물쇠 따기. 몰라, 민첩 몰빵 가자고. 자, 도둑으로 전직했습니다. 엘프인데 도둑. 야, 이제 요만큼 왔습니다. 와, 우리 지금 요만큼 와, 요만큼 둘러보고 요만큼 본 건데 이만큼 남은 거야 지금. 이거 뭐야? 모험가 스크롤? 초급 마법 지식 기록된 스크롤. 모험가의 스킬 강화시 사용됩니다. 못 참지 이것도. 스킬 레벨업. 아, 원래 근데 게임 RPG의 기본은 패시브부터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렇지. 장비 정련. 아, 장비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있구나. 실패 확률이 없나요? 아, 실패 확률이 없대요. 돈만 있으면 된대. 그럼 우리 이거 장비 제일 레전더리 얘한테 몰빵해가지고 딜러 완전 그냥 제일 세게 만들어 놓자. 아, 근데 장비 실패 없는 거 이거 진짜 갓겜인데?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 고블린 거점인데, 요게 이제 퀘스트를 다 깨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이 거점 이렇게 돌면서 레벨업 작하는 곳이래요.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너 뭔데? 너 뭔데? 너 서포터야? 전투 스킬? 아, 디버프인데? 너 뭔데? 어, 너 뭔가 범위 스킬? 범위 딜이니? 가장 공격력이 높은, 아, 도발. 범위 내 목표 적에게 번개 데미지? 아, 요렇게 한번 가볼까? 아, 이거 아끼자. 뭐 이제 아낄 줄도 알아. 자, 말 뭔데? 니 뭔데? 뭐고, 말 너무 약한데, 저거? 니 뭐야? 어, 좀 괜찮다, 그래도. 어, 좀 빠르다, 해. 그래도. 아, 얼마 안 남았다. 스킬이 없다, 이거. 아. 아, 50초 실패. 까비. 야, 이거 25초나 빨리 하려면은. 와, 씨. 장비 강화 싹 다 하고, 막, 이거저거 다 해야겠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드래곤 에어 침묵의 신 한번 진행해봤는데, 뭔가 주사위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게 좀 신박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해보지 못한 것들이 좀 많아. 이런 약간 느낌의 게임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만큼 저희 지금 3시간 했는데 요만큼 둘러봤습니다. 예, 요만큼 둘러봤어요. 맵 크기 보십시오. 오픈월드 맵 크기 보십시오. 월드가 시원하고 자유도가 높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택해보면서 이 대화를 통해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것들에 따라 또 스토리 진행이 조금씩 달라진대요. 이거 스토리 한번 싹 밀고 또 한 번 더 해도 다른 스토리 진행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게임이었던 것 같고, 6월 애플 WWDC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유일한 온라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최신 기술인 공간 오디오, 가변 주사율 등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맥북. 맥북까지 지원을 해? 앱스토어? 맥북에 원래 이런 게임 잘 안 내주는데. 어쨌든 모바일 다양한 플랫폼 커버해주고, 스팀에서는 10월에 런칭, 에픽게임즈에서는 9월 19일 오늘 런칭 됐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도 재밌게 즐겼다시는 분들 많은데, 폰에 깔아가지고 아니면 컴퓨터에 깔아서 시간 날 때 한번 킬링타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래곤 에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주사위로 치킨 기프티콘 마지막 두 장인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WL님 가시죠. 여기서 숫자가 10 이상 나오시면은 바로 드립니다. 스톱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가시죠. 아, 6! 아, 씨! 재도전 기회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023년 가장 놀라운 오픈월드 RPG 드래곤 에어 화이팅! 자, 재도전 기회 드릴게요. 다시 가요. 아, 18! 아, 축하드립니다. 아, 와, 나 깜짝 놀랐네. 아, 줄 때까지 시도하는 거 아닙니다. 딱 두 번만 하려고 그랬어요. 예.